네, 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히오스인데? 히오스 방송인데? 어제뿐만 아니고, 요즘에 자꾸 막, 하도 덥다 보니까, 와, 최고 기온이 26도인데도 더운데, 최저 기온이 26도예요, 지금 전주가. 다른 지방은 뭐 더운 건 마찬가지긴 할 텐데, 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 막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더위를 먹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지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가지고 어제는 방송을 못했고 오늘은 이제 조금 집에 집안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좀 갔다 오느라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켰네요. 원래는 방송을 안 킬라 그랬는데, 안 키기에는 뭔가 아쉬워가지고 불쏘는 요즘에 그냥 이벤트 퀘스트만 조금 하고 던전 몇 바퀴만 돌고 끝나가지고, 뭔가 파밍은 열심히 가는데 용기둥이 안 뜨니까 의욕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불쏘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요즘에 히오스 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히오스 하고 있어요. 파티는 뭐 나쁘진 않네요. 적팀에 물만한 게좀 애매하다. 들어왔다가 오히려 내가 까일 수도 있겠네. 최대한 아껴서 써야겠네. 전투 시작까지 10초. 아니면은 디겐지도 나쁘지 않거든? 디겐지 하는 거 봤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우리 팀에 딜이 충분해가지고 내가 D로 왔다갔다 하면서 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해볼까? 무난하게 합시다. 또 스킬 이상하게 찍으면은 꼭 특성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정석으로 찍어야 돼. 눈치 보이는 게좀 싫어. 쳐봤자 의미는 없지만 블레이드 때립시다. 어차피 저 기름으로 피가 차가지고 블레이즈 때리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는 피가 차거든요. 근데 딜 교환을 해줘야 이제 블레이즈도 참을 먹거나 빼거나 하니까. 오씨, 도망가네. 아, 보드 어떠냐? 보드 아무도 안 가니? 아, 너네가 사냥캐인데 너네가 가야지. 이렇게 하면 탑은 이제 밀겠죠? 데코드 특이 뭐지? 캐스트네. 저게 저렇게 빠져나가냐? 난 물러나야겠다. 이 실패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게 제가 지금 먹은 게 너무 많거든요. 특성을 선택해.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둘다 괜찮은데, 이게 좀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끝으로 칠 만한 애가 없어서. 나는 어둠 속의 검이다. 보스를 누군가 가야 되는데. 보스 알라라크나 누군가 가야 돼. 셀트다드는 스택 쌓아야 돼가지고. 알라라크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이라라크나 그런 거 할 텐데. 큐라라크가 많이 성능이 딸려가지고. 아니? 저 기름 위로 안 올라가? 뭔가 우리가 라인 정리가 안 된다. 딱히 그런 조합은 아닌데. 어, 이거 들어가기 너무 무서운데? 우리 안 와. 서 있다. 맞추기 쉬우라고. 야, 벌써 끝났어, 저거? 너무 빠른데? 아, 우리도 다 쌓았네. 넣자. 딱 8개. 그렇지. 안 걸리지, 저건. 쟤 뭐 100% 캠프를 먹겠죠? 나도 먹으러 가야지. 우리도 맞긴 해야 되는데. 개수가 비슷해가지고. 쟤네가 먹은 거랑 우리가 먹은 거랑 비슷해. 원래라면 지금 먹으러, 아니 막으러 가야 돼. 일단 미드락 가봅시다. 다른 애들이 안 보이거든? 라그랑 티리엘이? 두 명이 넣어버리면 끝이니까 라그 일단 탑에 있고, 티리엘 탑에 있고, 가자. 이건 용검 써도 될 것 같고, 폭렬차도 괜찮은데. 용검. 괜찮아 또? 오야, 걸리겠지? 아,
이거 부숴버리자. 오, 위험해, 위험해. 이게 안 죽어? 동전 먹고 가버리기. 다 있어. 다 먹어, 다 먹어. 13개. 나 두 개 넣으면 끝나. 이따가 저거를 한 번에 넣을까? 다음 거를? 넣을 사람이. 한 명 딱 땡겨 붙였는데. 아니? 저 먹고 싶다. 아니 변신하네? 이거 따야죠 이거 당연히. 힘들. 힘들. 뒤집어버리네. 너. 야, 티레 공성 가는 거 봐요 저거. 조시 양아치야. 아, 얘 봐. 아니 티레 전문가야? 아니 뭘 평가는 이야기 중 하나. 저도 본 난리 났다. 알라라크. 아, 나 하나 힐 잘 준다. 티리를 막으러 가야 되나? 타우렌이 잡지는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할 거란 말이지. 아니? 뒤로 왔어? 정신 아니구만. 어? 아 뭐야, 다시 되돌아가는 거 찍었네. 아니 제라트리야? 어? 제라트리요? 왜 넣을 거 있냐? 넣을 것도 없구만. 후지나 먹자. 할 게 없네. 동전이나 땡기지 뭐. 지금 내가 딜 1등 아니야. 내가 딜러로선 딜 꼴등이야. 뭔가 하는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딱히 그런 건 아니고. 하, 알라르크 짤질 맞고 있어. 불쌍해.
내가 도와줄게 알라라크찡. 근데 본 맞긴 해야겠다. 야 많이? 쟤네 근데 올까? 쟤네 안 올 것 같은데? 저 타워에 밀렸다. 타워에. 아이고 비켜주자. 잡고. 살아있냐 아직도? 뭐야 도대체 티리엘. 티리엘 뭔데? 아니 뭐, 아 뭔데 플레이를 저렇게 해. 아 나 진짜 어이 털리네. 아 힐이 짧아. 힐이 짧아서 슬픈 아나. 너 너무 스노우볼 심.. 아이 나 왜 이렇게 목소리 갈라지. 너무 스노우볼 심한데? 아.. 아파 나 치료해 좀. 고마워. 아, 이거 포탄 나만 때리냐. 아니? 130. 아이고 무리한다 했다. 그냥 끝나냐 넣으면? 그러네. 아이고 나 왜 튕겨낸 걸 잘 안 쓰지? 힐트 힐트. 중점 빼먹는 거 봐. 여기로 축지 타는 거 아니야? 용이 내가 된다. 친구들 나 없어. 친구들 라그 나와. 친구들? 핵각이니? 핵각이긴 한 것 같은데 얘 투석기 있어가지고. 백과도 끊겨 조금. 변신했고. 아 힐 좋다. 일단 이건 맞긴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누가 이렇게 먹어갔냐? 이쪽이 심지어 우리 거 먹힌 게 아니고 적팀 먹은 게 여기까지 온 거네. 티리엘이 그려놓은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나? 어? 공성 티리엘의 큰 그림? 아 잠깐만 이거 히오스 당하는 각이 더 있네. 이게 히오스의 각이야 이거? 우두 가겠는데 쟤네? 히오스 각인데? 이걸 먹어버려 그럼. 넣고? 넣단 말은?
빼고 저거 해놔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어. 이거 막아야 돼. 우두를 막아야 돼. 우두를 근데 넣는 건 냅둬야 되고. 이게 아, 견제 잘했는데. 아, 아쉽다. 그냥 시간만 늦춤 걸렸네. 아, 이 정도 시간 뭔가 하면 괜찮지. 아, 이거 많이 밀었네. 그 아닌가?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상체만 주지 맙시다. 상체만 안 주면 할만해. 쟤를 또 넣을 수 있나? 쟤는 다시 못 넣지. 야야야야 타오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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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나 궁이 없어. 억울 한번 끌어주고. 아니? 나 뭐야? 나 동전 왜 이렇게 많아? 나 동전 왜 이렇게 많아? 너도 끝나겠다. 아니. 얘네 푸시력 봐요. 끝났죠. 아, 딱 캐릭터 딜 찰지게 났네. 그냥 도개 자세요. 세다 세. 이건 안 찍어줬을 거다. 나 부자왕이야. 아, 이거 동전 넣는 겐지, 나 동전 넣는 겐지. 나 한 번 죽었나? 아, 두 번 죽었나? 한 번? 동전 몇 개를 넣은 거야, 나? 미쳤어. 견제 재밌다. 근데 오버워치 영웅에서는 딱히 할만한 게 없어요. 한조 좋긴 한데, 한조 좋긴 한데 좀 약한 것 같더라고 나는. 한조 이상하게 내가 하면 약하고 상대팀이 하면 센 그런 느낌의 영웅이야. 오버워치 영웅 루시오 빼고 다 있네. 루시오도 하면 재밌긴 한데. 아, 루시오나 사서 할까? 아, 솔직히 이게 신영웅이 사고 싶은 게 좀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피닉스를 좀 사보고 싶고. 모르겠어요. 전사 영웅이 부족해가지고 전사 영웅도 좀 사고 싶긴 한데, 누더기 같은 거. 누더기도 기방 20이 사라지고는 이후에는 많이 약해진 느낌이라 차라리 무라디 이런 애들이 훨씬 센 것 같고. 무라디는 단단하지. 쉽사리 죽지 않는 그러한 영웅이야. 일단 퀘스트는 해야 되니까 겐지나도 할까? 근데 아까 아나가 궁이, 아, 호루스였지. 뽕이 안 들어온다 했더니 한조 할까요?
시마다 형제의 힘을 보여줄까? 왜요? 보라니? 아!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 명예에 탱이 없긴 했어. 구원이 따르. 오히려 취소된 게 다행이었어. 아, 히오스는 방송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금화 유저들이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히오스는 시청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히오스 방송을 하고 싶은데. 히오스 되게 재밌지 않나? 근데 솔직히 다 막 영리 이런 거 보지 누가 빠대 못 보겠어? 근데 많이 좀 아쉽긴 해요. 시청자 구하기가 고정 시청자 수를 좀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지금 재방송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고정 시청자 수를 못 늘린다는 거. 오히려 떨어져. 팔로워 50명도 어느 순간부터 안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불소 방송을 잘 안 해서 그런가 요즘에? 불소가 되게 애매하다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스팀 게임 방송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스팀 게임은 진짜 할 게 많거든. 제가 원래는 패키지 게임 유저라서 싱글 위주의 게임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오히려 온라인 게임이 별로 안 익숙해요 저는. 뭐 하면야 열심히 하는데 딱히 뭐 특히 온라인 게임 그니까 딱 잘라서 말하면은 내한테 한 30만원 있어. 그 30만원을 온라인 게임에 쓸 거냐 아니면은 패키지 게임을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난 당연히 패키지 게임이라 그럴 거야. 불소에 30만원 현질 할 거냐 아니면은 스팀에서 30만원어치 게임 살 거냐 물어보면은 전 당연히 후자예요. 스팀에서 30만원짜리 게임을 사고 말지. 뭐 온라인 게임에 꼭 현질을 하지. 그게 좀 이해 안 돼요 저는. 뭐 같은 게임이긴 하지만 같은 게임에 돈 쓰는 거긴 하지만 난 다르다 생각해. 곧 전투가 시작된. 이게 누구신가? 그래서 꼭 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스팀에 게임 이렇게 많은데 왜 불소에는 현질을 안 하세요? 아, 불소에도 현질을 왜 하냐고. 어? 불소에 현질을 왜 해? 돈 아깝게. 뭐 할까요? 여기 W가 맞추기 되게 쉽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D를 많이 넣을 수 있을까? W 해가지고 디아블로랑 그 책 깎는 걸로 하면 딱 좋은데. 이걸로 W가 나을 것 같아. W 합시다. 제이나 저런 거 한 번씩 쏴주고. 야, 못 잡냐? 아, 크잖아. 왔다. 제이나가 평타로 잡네. 아니?
아, 나 뒤로 눌렀는데? 왜 안 넘어가죠? 아, 우리 팀은 먹기도 있네. 아, 하필 도살자였는데. 도살자인데 먹기라. 오히려 먹기가 도살자의 이익을 잘 빼줄 수도 있지. 근데 알라라크에 도살자 있어가지고. 와. 키가 형성이 너무 안 좋다. 도살자의 알라라. 죽이 안 맞아? 그냥 큐트 할걸 그랬나? 이거 애들 두개병이 좀 많긴 한데. 아, 이 팀에 힐러가 없구나. 야, 실바 위험하다. 아. 아, 아퍼. 도대체 거기 몇이야? 30. 마다, 마다다니. 이거 평타에 쿨감하는 거 몇 대 찍는 거지? 아니, 저 왜 저렇게 뛰는 거야? 땡겨봐! 땡겨보라고! 보이지 않는 것. 이념을 버려라. 생각보다 스택이 안 차네. 난 죽은 목숨이다. 용이 굶주렸다. 제이나. 그 상대는 알라라크. 견제가 잘 들어갔죠? 오케이, 자 W 찍었고. 이게 또 나왔어. 솔직히 저는 W 각을 잘 못 찍었어요.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난 이거 이런 거 각을 잘 못 찍겠더라 진짜. 제이나가 미드를 완전 혼자 다 먹네. 이거 막 사이에 끼워넣는 거 이런 것도 있던데. 사이에 어떻게 끼워넣는 거야? 제이나 안 맞아. 뿅. 아. 아, 샷. 아, 이거 하필 여기 안 쐈을 때. 아주 안 보이면은 핑이라도 찍어주지. 아.
아, 우리 팀 라인 관리 너무 안 되는데? 님들 볼 털려요. 야, 한 방에 없앤다겠다. 평화블로. 아, 이거 한지도 은근히 공속이 느려. 너무 불만이. 얍. W 맞아도 상관없을 거야 아마. WP도 아니라. 맞았죠? 뭐냐? 아니 이게 뭐? 하! 하! 와! 다 도망가냐? 좀 구해주지. 마공수 찍기 전까지는 무조건 힘들겠는데? 아니! 레이즈 뭐해? 알았다. 용의 증표를 남겨주지. 도망칠 수 없다. 실바가 피 다 빼준 걸 블레이즈 구설자 피 회복 다 시켜줘. 낙인이 있는데 막고 있으면 어떡하냐. 오, 이렇게 아파. 내 활은 백발백 중이다. 항목은 나보다. 스택 다 준다, 스택 다 줘. 너무 있는데? 아, 널 쓰러뜨려 주겠다. 넣었겠죠? 넣었지? 아, 저 한쪽 공격 속도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오버워치도 이렇게 느리진 않은데 공속이. 디아블로랑 뭔 소리 좀냐고. 나 이거 생명력 비례 피 이거 찍기 전까지는 그냥 개털려. 무조건 망우스네. 아니?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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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기, 알았어. 아니?
나 뭐 맞고 이렇게 피가 다 까있네. 아 너무 밀리긴 한다 조합이. 야 나 불지. 아 그냥 터졌죠? 넘어가 넘어가. 뭔 소리냐 저거. 저기 핵을 공격하고 있다. 공을 써도 문제네. 아니? 저 그냥 서 있는 거 봐. 아, 랩 차이랑 어떡할 건데. 근데 또 넣잖아. 캠이랑 다 먹잖아, 쟤네.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 알겠다. 우리가 아무리 먹히 1,2단 실버하라 그래도 힘들어. 라인이 밀릴 수밖에 없어. 소타가 무슨 513이 들어와. 소타 6대 맞으면 뒤져. 야씨 고기 300이야 적들이 내 힘을 누릴 자격을 증명했다. 단단히 준비해라. 실마스 바본가. 저 이 잘못 쓰다가 저 알라라 까는데 Q 한번 찍히면 못 가는데. 왜 저럴까. 와 개딴다 아니야. 얍. 와 방법이 없다. 방법이 일리단 눈 감은 거고. 아씨. 와, 쟤네 무슨 다 스택이냐? 다 스택이야, 다 스택. 다 후방캐야, 쟤네는. 시간이 지나면 쟤네스로 못 이기는 조합이야. 아, 미쳤네. 다섯 명 다 MVP네. 왜 어떡해? 아니요. 이건 부캐? 히오스에서 부캐를 할 이유가 있나? 난 그게 좀 궁금하대. 부캐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부캐를 하나 싶어. 히오스로 굳이 히오스로 부캐를?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지. 아, 뭐 할까요? 아바트로 나갈까? 논리적 결정임. 아바트로 장인 컨셉으로 할까? 아, 근데 아바트로 꽤 해서 승률 낮은 거는 초반에 연습할 때 많이 쳐서. 아바트로 그리고 옛날에는 되게 안 좋았어요, 진짜. 지금이야 조금
1인분을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냥 0.5인분? 0.3인분? 스킬도 옛날같이, 지금같지 않아가지고 시충밖에 썰만한 스킬이 없었고, 지금은 이제 공생체로 많이 달라붙는 스킬이 많이 바뀌어서. 싸봐. 방제 받고. 방제로 약간이나마 흥미를 가지게끔 해놔야겠다. 아바트로 장인으로 방송해서 아바트를 안 하면은 조금 그런가? 이것도 영리 같은 데서나 좀 써먹어야 되는데. 적이랑 손을 잡는 건. 아 근데 이상하게 난 아바트로만 하면 이 맵이야. 그럼 진짜 제 방송 딴 거 다 봐보세요. 와 아바트로만 하면 이 맵 걸려. 아 나 진짜 뭐 있나봐. 나 아바트로 하면 이 맵이라니까? 아 진짜 존나 심해.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말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바트로만 하면 2맵 걸린다니까? 와 나 짱나네. 힐바 합시다. 힐바가 근데 무난하게 좋아. 적팀은 어차피 나 물 수 있는 영웅이 딱히 광역 비전 있는 테사다르? 아니면은 아니? 와 저걸 못 잡나? 잡았네. 두꺼비. 아 맞지 말지. 저 안 맞았으면 귀찮은데. 테사다르도 보호막? 나도 보호막. 아이 좀 그만 맞아요 디아님. 그 보호막이 있어야 피가 차요. 이 기믹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아바트로 이게 보호막이 힐바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보호막이 있을 때만 피가 차요. 보호막이 없으면 피가 안 차. 차라리 얘 피 채워주는 게 더 낫겠다. 아 이게 근데 다 지워버리네. 그래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야 좀 지워지지. 다시 가라. 다시 가라. 그건가? 무슨 소리? 안 들어? 너 태사가 보호막 잘 지우는데? 아니! 그걸 그렇게 날려버려? 와, 다 죽는다, 이거. 큰일 났다. 야 아주 오늘 깝치네. 적성 선택해야. 공격속도 증가도 괜찮긴 해. 태클스 써가지고 공격속도 증가 다 좋아 다 좋아. 무조건 공격속도 증가. 미니건이 맞추면은 지속시간 증가하는 거 있는데 이게 공속증가 효과 받으면 이거 대박 아니야? 개사기인데? 야 탈고 있으면 되잖아 대신. 야 피었어. 이러면 디아한테 달아주는게 인간 손해인데. 이게 어차피 구슬특이라 그거 있고 안 부숴도 상관없겠지? 쳐주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아주 좋아. 근데 탑이 밀려버리네. 트레이스하고 타이커스 키우게 하자. 아 탑이 뜨네.
아, 지뢰 다 제거하네. 되게 기분 나쁘네. 이후에 특성을 못 찍을까? 그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뭐야? 왜 타겟 왜 죽었어? 그냐? 아, 이렇게 같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아, 힘든데? 못 찍지? 지뢰통 말고 아무거나 찍으면 되네. 사거리 증가. 또 먹자. 얘 먹어. 그렇지. 아주 용감하게 싸워. 이렇게 쫄아. 어? 용기병 이렇게 쫄아. 게이트가 뚫리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들켜버리니까. 따커가 무라딘 많이 패줘야 되는데. 적팀도 레이너랑 있어가지고 힘들 수도 있고. 지배로봇도 괜찮았겠다. 공속 공속 증가. 우와. 와, 소리가 잘 나와. 비춰. 아따, 잘한다. 사고. 잡아! 저걸 못 잡아. 트레이서부터. 아, 잡았어. 좋아. 이러면은 좀 저희가 유리하죠. 지금. 따커. 비춰주고. 아니. 뭐해. 아닌데. 야, 막아야겠다. 좀 막자. 좀. 오씨, 핵이득이야. 아예 안 털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고마워 자기. 나도 알아. 따커 힘내자. 아, 이거 문제네. 아즈모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닌데.
먹어. 왜 이렇게 쫄아! 아니! 드라군이 아재를 못 이겨. 왜? 개 답답해, 진짜. 졸라 답답해. 에바 아닌가? 진짜 못살려. 그렇지. 좋았어. 좋은 선택이었다. 가자! 덤벼! 덤벼, 덤벼! 빠세! 넘기고 빠세! 안 되네. 막아야 막아야 무조건 막아야. 아니? 여기다 굳이 공을 쏟아야 될까? 과정이 잡았어? 피해 보건 2도 있으니까. 역시 현장이 최고지. 평이야? 평 아니잖아. 이렇게 빨대 꽂고 있네. 위험하게 씨. 야, 두꺼비 좀 그만 맞아. 하. 여러 명 힐 못하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다. 확실해. 사렙트에 힐 추가로 안 찍으면은 떼면 없어져가지고. 여기서 위험하게 다니냐? 불안하게? 아주 그냥 다 맞기로 작정을 했어. 왜 저럴까? 위험한 지어였어, 대장. 아니 멍청아, 그걸 다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딱 지나간.
여기. 이제 그걸 썼어야 되나? 뒤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야, 나 너무 위험하다. 아줌마다 잡긴 해야 돼. 살렸고. 봤어 봤어. 저기도 누군가 있긴 할 텐데. 오야 위험하다. 자리가 안 좋아, 자리가. 야, 이거 살리기 힘들다. 어떻게 하면 안 돼? 끊어줘야 되네. 아 힘들어 이거. 힘들어 힘들어. 뭔가 손을 쓰십시오. 저 따가만 킬지.
체력이 6300인데 어마어마하다.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과학자가 된 건데. 이거 안 지우죠? 또 자리 확인해. 여기네. 아, 보호막 그냥 다 날아가냐? 한 번에? 일단 봐주자. 변신도 있긴 한데. 티아 왜 죽었어? 두 대상 사용. 큰 그림 그리자. 솔직히 보호막 애들한테 주는 거 별 의미 없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두 개를 다 먹어야 돼 무조건. 잘 돼있고. 디아가 없다. 디아가 와 그냥 녹네. 이걸 들어온다고? 실화냐? 감히 아바투르를 무시? 가야 돼 이거. 아, 나 좋다. 동생들 두 마리. 개뿔.
와. 우리가 먹긴 먹었네. 사다리를 대사다리 고통받는다. 어? 아, 나 그 뒤한테 달기 싫은데. 왜 이렇게 달아야 돼? 이렇게 달거나. 뒤한테 달면 안 돼. 뒤한테 달면 계속 내. 와, 저 태자를 조금 앞서 쏘는 거. 아, 좀 빼자, 좀! 욕심을 부려. 털릴라고. 어? 이거 한타 따여가지고 이거 다 죽으면 끝인데. 한타 잘못해서 한 명이라도 따이면 끝이야. 우리 이거 우드 먹히면 끝나요. 어차피 쟤네도 힐러없고 우리도 힐러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장기전은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먹자. 야,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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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어. 빼야돼 이거. 타이거스 너무 앞에 가있어. 뒤쪽 빼주고. 사실 나도 이 위치가 좀 위험한 위치긴 한데 괜찮아요. 아니야, 빼. 안 괜찮아. 보통 누군가 막긴 해야 되는데. 왜 치냐? 불필요해. 이게 얘는 안 차나? 차긴 차네. 미약하게 나와. 야야야야야야 좀. 잡다 이거. 피해보 없니? 저 근데 너무 쎄. 나지 뭐.
와 레이너 와 이게 59스택이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싸우지? 아 테사들을 잡고 싶다. 아 뭐하냐 타커가 던져서 못 이겨. 처음부터 우아한 시도일 줄 알았습니다. 적은 무리가 우리 냄새를 맡았어요. 아! 뭐 보세 있으면 죽을라. 그걸 밀어놓긴 해야 되는데. 야야야야 두꺼비 그만 맞아 좀. 이건 재앙이에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 적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걸 계속 맞아. 쫓아가려고? 적의 공세를 물리쳤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라 수용실을 초기화합니다. 무조건 디아블로한테 달리네. 아니 그걸 또 치고 가는 거야? 야야 아 좀 던지는. 훌륭한 저였어 대장. 또 먹잖아. 솔직히 캠을 못 막아서라도 죽어요. 저희가 우두는 뭘로 막을 건데 이제? 어? 내가 그렇게 죽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던졌어. 아. 답답하다. 물을 잡아야 돼. 너무 공 막 떠버리고. 이거 낮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된. 최고의 플레이. 다 파다 진짜. 정말 꽉 막힌 그 느낌이다. 아, 이걸 지네. 이거 그냥 디아블로가 어그로 잘 끌어주면서 타커가 무라딘 끊어주고 트레이서가 레이너 같은 것만 하나씩 잡아주면 되는데 애들이 보면 무리하다 주고 항상. 오늘 히오스 안 하시다더니 하고 계시네. 아까 김마루 오신 분은 뭐지? 저분 그냥 빠대지인일 텐데. 아. 논리적 결정임.
요즘 히오스도 매칭이 좀 길어졌어요. 히오스의 빠대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매칭 시스템 개선했다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도 뭐 똥매칭인 건 똑같던데. 진짜 매칭 키네. 왜 이렇게 매칭 오래 걸려? 뭔 일이야? 매칭이 안 잡혀. 뭐야, 왜 이렇게 안 잡혀? 250초, 뭐 250초인데 지금? 따라라라. 이게 내가 듣기로는 500초가 되면은 자동으로 잡힌다 그러거든. 근데 그 전에 잡히긴 하네. 야, 오히려 이 조합이 낫다. 타우랑 원탱이 좀 힘들긴 할 것 같긴 한데. 상대방이 대체적으로 레벨이 좀 낮고. 와, 자가라 레이너 이 픽은 너무하지 않나? 자기들 좋아하는 거 했네. 역시 빠대야. 조합 따윈 밥 말아먹었지. 적팀의 바리안이 도발이 아니면 무조건 이기지 않나? 만약에 쌍검이면 타오렌한테 끊기고. 노바가 좀 걱정이긴 하다. 노바가 잡아먹을 게 좀 많네. 내가 캐리를 잘 해주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힐바는 해야 되고. 아니, 적팀 힐러 위치에 내가 있다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폴스 위치에 자가라라 치고 레이너 위치에 겐지면 정크랩 위치에 노바인데 내가 티란데 위치야. 10초 남았음. 뻥이 너무 아픈데.
자가라는 못한다 확실해. 이거 찍는 자가라가 잘하는 거 못 봤어요. 싸우고 처치하고 정복해야 함. 뭐랄까 힐바 하지 말까? 아, 나 우리 팀 영 못 믿어 근데? 그냥 지렛하긴 하자. 난 우리 팀 못 믿겠어. 아,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 죽겠는데? 와. 늦어선 안 돼. 고통 받아라, 자가라. 진단을 차지하고 용기사를 풀어줘. 마음에 안 듬. 큐를 진짜 잘 꽂아야겠다. 이거 내 큐에 모든 게 들리는데? 서둘러. 신단을 활성화하면 용의 힘 너희의 것이다. 아쉬워라. 왜 죽냐 도대체. 라인 정리 안 해? 저 뭐야? 레이너 왜 오다 봐라. 잡아, 잡아라. 뭐죠? 농 쪼는데 애들이? 특성 선택해야 함. 적 처치. 유전자 설계 엉망 개선이야. 야호! 너무 약하다 지금. 이거 대충 하고 빠져야 돼. 사거리 양 없이. 이게 지속 시간도 변화가지고. 최근. 끝난 게 아니야. 욕. 좀 해야. 지렛트 그냥 다 찍어 찍어. 빨리 갔네. 뭐 알았으면 됐지. 야야야야 뭐하냐. 아직 10렙 전이라. 위험하군. 어이, 또 먹었어?
신단 안에 힘이 모이고 있다. 용의 분노를 해방시켜. 노바가 좀 걱정이긴 하다. 풀어주고 적대를 파괴해라. 점막 제거 좀 해주시. 좀 더 옆에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나이스. 누가 탑? 무리하게 들어가. 잡았어? 그 와중에? 점마 위치에 지뢰를 놓으면 지뢰가 터집니다. 개꿀팁. 괴짱그라시 부쉈고 흉물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 그냥 진화물로 겐지나 복사합시다. 시간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거 탈 수 있나? 이건 못 타네.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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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원메슈가 아니라고, 베이비. 유명한데? 신단의 힘을 모으고 있다. 용기사가 석상 안에서 너희를 부른다. 어, 야, 저 가짜였어? 나도 진짜인 줄 알았네. 어, 뭐야, 깜짝이야. 폴 스타트 그냥 막 날라오네. 용기사의 봉인을 풀고 적들을 해치워라. 굉장히 집 갔다 가겠다. 우리 팀 제거 완료.
아주 칭찬해. 내가 돌아왔다. 유? 일단 짱박자. 또 맞아 이거. 노바 모독의 사전 작업을 다 해놓읍시다. 여기도 지금 뭐 하나 있긴 한 것 같거든. 여기 지뢰. 야야야. 와 저걸 못 잡아네?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보소. 점막 다 제거된 것 같은데요? 아 저거 킬 한 대까지 잡았으면 진짜 그림 이뻤을 텐데. 아쉽다. 킬 한 대까지 잡았으면 진짜 화신이었을 텐데. 얘네 저리 가. 시충 때. 이거 안에 집어 넣어놓고. 잘못하면 노바한테 걸리겠는데? 신단이 다시 한번 깨어났다. 누가 용기사의 힘을 휘두르겠느냐? 먹긴 하네. 솔직히 이거 적팀이 엄청 못하는 거예요. 적팀이 어마어마하게 못하는 거야 이건. 구방 이제 깼네. 야야야야야. 어? 너무 무리한데? 너무 무리해. 이건 아니잖아. 좀 도가 지나치잖아. 공격해. 우! 볼스타도 날아간다. 나이스. 딱딱. 시중 뽑고. 잘한다. 근데 뽕이 나라면 죽겠다. 네. 조금 전진합시다. 자가라 무섭긴 한데 안 올 거야. 이렇게 점막 하나 있죠.
자전히 보이. 가자니? 짜잉? 오야. 뭐랄까? 보호막 획득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이게 되게 괜찮아요, 보호막 획득. 안 돼. 내 귀한 돌격수들. 내 유용한 경험치 획득 수단들. 뭔데? 곧 신단이 깨어날 것이다. 터진 거예요 이거? 잠깐만? 안 터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1, 2, 3, 4 이것도 쿨이 좀 표시되면 좋겠다.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아, 아바트. 이제 또 개선이 많이 돼야 돼, 아바트. 아바트로 평타 치면은 10층 쿨 1초씩 줄여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전문, 좀 더 적극적으로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막 그런 거 많아요. 아바트로도 어차피 근접 영웅이잖아. 근접 전문가. 좀 앞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유용한 스킬들을 주면 좋을 텐데. 뛰는데 괴롭히자. 탐막자 친구들. 끝났죠? 아꼈다가 가운데 가서 쓸 걸 그랬나? 내 딜 아래에 다 집합해라. 아 근데 포스 잘했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운영을 잘 해줬으면 됐어 솔직히. 포스가 자가라 위치여가지고. 나 잠시만요. 다른 친구들은 다 뭐하지? 원래 그 요즘에 좀 스타에 재미 붙여가지고 랜덤 타워 디펜스를 하는데 아 재밌더라고. 꿀맛이더라고 꿀맛. 아 렌타디나 방송할까? 아 렌타디 재밌는데 아 근데 3배속은 못하겠더라고요. 3배속 너무 어려워. 3배속을 어떻게 해. 와 이거 IRL은
캔방이 너무 많다. 못 이기겠는데? 내가 컨셉을 뭘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보면 제가 게임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아, 근데 IRL은 안 되겠네요. 저 카테고리가. 제가 원래 딴 게임들 많이 해가지고, 그 별의별 게임 다 하니까 카테고리 잡기 힘들었는데, IRL은 좀 힘들겠는데? 방송하는 사람 진짜 많다. 이 시간에도. 근데 어차피 내 카테고리는 IRL이긴 해. 맨날 얘기만 하면서 게임만 해가지고. 그 딱히 전문적으로 게임하는 방송 하는 것도 없고. 나중에 모넌이나 하던가 해야 되는데. 모넌은 진짜 고인물이 될 자신 있지. 진짜 모넌 하나만 기다린다. 일단은 또 돌립시다. 집에서 뭐 할 것 같긴 한데. 뭐 천천히 해도 상관없어가지고. 어? 근데 이게 원래 스킨이 시공석으로 살 수 있었어요? 시공석으로 스킨이 사지네? 원래 이런 기능이 있었어? 아, 아. 아, 일부 스킨만. 아. 나온 지 얼마 안 된 스킨만 시공석으로 사지고. 그렇구. 캐리건. 그러네. 나온 지 얼마 안 된 스킨만 이렇게 사지는구나. 저건 몰랐네. 자바. 아니, 자바래. 디바 캐리건. 희대 스킨이다, 진짜. 저 세상 콜라보다, 저 세상 콜라보. 어떻게 저런 걸 생각했지? 서큐버스 캐리건들이 이쁘긴 한데. 여군주로 이름이 바뀌었네. 아, 서큐버스 따로 있고. 아, 다른 스킨이야? 똑같은데? 얘네는 여군주고 얘네는 서큐버스네. 차이가 있는 건가? 스킨이 제일 많은 애는 누굴까요? 테사다르가 스킨이 되게 많긴 한데. 테사다르 14개고. 아, 시작됐다. 아니, 이게 조합이 3점 뭔가인데? 어떻게 이기냐? 못 이겨. 모두 전투를 준비해야. 생물체 아바투르가 도와주겠어. 아바 못 찍나나 볼까? 높은 확률로 힐바를 할 것 같긴 한데. 분단에게 패배는 없음. 이거 이길 수 있나? 이거 갱만 당해도 지겠는데. 이거 제라투르 겐지라서 알타가 끌어오고. 10초. 남았음. 힐바는 안 돼, 이거. 힐바 하다가는 끝나. 전투 시작. 어쭈. 저거부터 잡았다. 자가라도 위험한데. 그냥 지레트를 찍어야 되나? 지레트 근데 일단 더블 특이고 아바트로. 응? 응? 누구지?
누구야 인법이? 나 바이킹 아닌데? 몰라 지랄 어떻게 해. 제가 원래 지뢰특 장인이라서. 인법이 누구야? 저거 앵번가? 아니 쌩 걔는 언제 저기까지 왔대? 과연 서포트 뜩 때 지뢰특 어떤 아마토르가 더 강력할지. 저것도 한타 자주 일어나면은 저 서포트 뜨기 좋긴 한데 글쎄요. 제라톨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겠네. 공격 속도 증가. 저기 공속 증가 받을 만한 애가 딱히 없는데 알타 하나 믿고 저러는 건가? 제라톨이 펑특인가? 제라톨 심지어 폭득도 아니죠. 저 아바트르가 그렇게 잘할 것 같진 않아. 내 생각이긴 한데. 아바트르 모스트 유저로서. 아이고 이건 죽었다. 아니 그림자 안 보이나 그림자? 와, 저건 좀. 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야 저 뜯어먹기 스택인가? 아니네. 야 도와줘라. 오이 아니 특성 선택해야. 큽니다. 죽냐? 제라툴? 이? 너무 힘든데? 후반 가면 좀 괜찮을라나? 지게로봇 찍는 게 나을 거기도 하고. 끊어주고. 안돼 가능한다. 루나라도 리워크 되고 좀 많이 빼졌나? 저거 아바트로 지뢰 가는 타이밍에 내가 바로 붙어가지고 W 쓰면은 지뢰 무조건 터져요. 100%. 나도 안 당하게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 1렙에 지뢰택을 찍어놓으면은 저게 정리가 되는데.
야, 이걸 끌리냐. 아이고. 아깝다. 쟤도 지게로우시네. 어쭈. 니가 나보다 잘한다고 이거지. 한번 볼까? 중간 상황을. 저거 아바투르보다 공성은 많이 못 먹었는데. 아직까지 나쁜 수치는 아니야. 왜냐면 내가 영딜을 더 많이 지원했거든. 물론 쟤네가 영딜이 많이 넘치긴 하지만 괜찮아요 아직. 서로 이게 뭐하는 거냐. 저 안 끌리게 조심해야 되는데. 긴지 안 보인다. 최정진함을 해서 복사할만한 게? 복사할만한 게 루나라. 루나라로 지원을 하긴 해야 돼. 근데 루나라 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여기 지뢰 하나 있네. 나중에 보호막을 위해서라도 찍자. 저 큐라툴이라가 자꾸 긁고 막 하네. 저 긁고 나가는 거 은근히 기분 나쁜데. 나무가스로 줘야 씨앗이 자랄 곳이 있지. 자가라몬? 자가라몬? 뜯어먹기에 너무 그게 차는데. 펑커가 이거 단점이. 들어가면은 제가 그게 없어야 돼. 공생체가. 그게 문제야. 여기 헬프. 베라툴 위치 잘 확인해야 되고. 자, 아주 수리하고 있네. 이거 부셔버려야 되는데. 아바트로 쪄있고. 누구 안 죽었지, 우리 팀? 우와! 뭐 찍을까? 생각 하나 찍어줄까? 온다 겐지가. 부쉈고.
지금 보니까 와장창이네. 블레이즈룸. 어? 다행이다. 알타가 못해서. 아니? 내가 이거 수리할 수도 있나? 얘는 수리 안 되겠지? 건물이 아니라서? 저거 수리되면 대박일 텐데. 그쵸. 저거 수리되면 희대의 패치일 텐데. 블레이즈와 아바트로. 깟깟 조합으로. 유명무실해질 텐데. 두 개 깔아놔봐. 온다 온다 온다. 내 거였어? 식충? 야 뭐해. 그거 좀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동속도 증가. 생존용으로 나중에 자갈아도 쓸게. 건물 부서진 건 없죠. 건물 부서진 것이 마땅히 없어. 미드네. 온다 온다 온다. 야 근데 이게 누더기가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힘들어. 미리 뽑자. 야 이거 좀 힘들겠네. 단단하냐? 알타. 알타 개 단단해. 너 미리 뽑아놔. 저기 포격 인증자를 소환했다. 신기하다. 경치 뭐가 지나 이 위치에서? 아 좀 피해복 좀 그만 주면 안 되니? 루더기한테 너무 대주면 돼. 블러브라운 인증자가 우리 발 밑에 쓰러졌다. 뭐야? 저기 왜 터졌어?
재수리 들어가고 버터로 탑 가고 가라 비탈리스크. 아바트로 소환수로는 비탈리스크가 딱이지. 아 죽었어. 우와 가자 돌리자. 야 이거 못 잡냐? 와 이게 안 잡히네. 탑에 이건 언제 먹어놨대? 지나야거든. 와 센거 봐. 와 끌리는거 봐. 스킵니다. 응? 되게 저.. 와하! 잘 뺐어 잘 뺐어. 꽤 예술이었다. 근데 죽는 건 똑같다. 내 이름을 반드시 손에 넣어라. 도망가. 아 저기도 나바트로부터 있어가지고 답이 없네. 못 내려오게 원천 봉쇄로 하자. 탑은 아예 버렸네 우리? 뭐가 뭔지. 너희에게 오고 있다, 영웅들아. 목적지 확인. 그래도 제라툴이 내려오는 거 아니면 할만하거든. 아이고. 미리 뿌려놔. 필요한 것만 잡아야지. 아바트를 잡고 싶다. 아바트를 미치도록 잡고 싶다. 응, 안 돼. 축지 타고. 그렇지.
아이고. 누구야 인법이 도대체? 누구지? 나 이거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네. 저 항상 저 메모를 해놓거든요. 고정 별명 메모를. 누군지 모르겠어. 안 해놔. 잡게? 저 실드 있어. 실드 있는 남자야. 어,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빼라고! 빼라고, 좀.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빼야지. 공기가 보이잖아. 야, 너도 너. 짜라트리 왔어. 어디 갔니, 얄타? 이거 먹으러 오는 것 같은데? 준비된다. 밀어 그냥.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내가 불리해. 쟤는 서포터 특이고 기업 차이 계시네. 빼야돼. 내 시간 내에 털어야 되나? 제가 쟤보다 내가 더 시야 보는 시간이 빨라가지고. 저건 아바트로 가, 저 아바트로 가 까는 지뢰를 카운트 쳐야 돼. 내가 압도적으로 라인 읽을라니. 압도적인 힘으로. 그리고 쟤는 중요한 건 지뢰특이 아니라는 거지, 쟤는. 전사들이 공격 응징자를 데려왔다. 나도 빼야 되고. 어그로 좋았다리 좋았다리 좋았다리. 어그로 개잘했다리.
저 나 없어 같은데. 천사들의 응징자가 쓰러졌대. 아, 한 발 들였다. 저 아파트로가 어디다가 먼저 지뢰를 깔까? 여기다가 먼저 깔 것 같긴 한데. 걔네도 저 탑에 저거 먹나 보다. 100%. 경험치 먹어주고. 더블유 쿨도 짰나 제가? 캔 먹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힘든데 이거? 탑 뭔 수로망이야? 탑 막아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아 제라툴. 루나라가 딜을 너무 못해. 아 루나라가 너무 못해. 아 저 아바투르가 수리하고 있어가지고 못 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적팀은 이렇게 하나씩 밀고 있는데 우리 팀은 밀지는 못하잖아. 아이고 블레이즈 너무 들어간다. 저것도 죽었죠 루나라. 겐지 복사여가지고 존나 미네. 못 이겨 이거. 잘 가. 아니 위로전도 내가 이기고 있는 거야. 위로전이 내가 이기고 있는 거야. 대 아바투르전 내가 깔끔하게 이기고 있는데 지금. 일단 미리 뽑아놓자. 수리 로봇 제거 안 하네. 따야지.
와, 바로 터졌네. 아, 이걸 지냐. 나 미치겠네. 와. 나라, 그냥 실한가? 꼴찌야, 꼴찌, 루나라. 와, 상대방이랑 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상대방 딜러보다 내가 딜을 두 배를 더 많이 넣었는데. 졌다고? 내가 거의 두 배에요, 92,000. 이랬는데 졌어. 심지어 상대방 힐러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루나라 딜량 없어진 것도 아닌데. 이걸 치네. 논리적 결정임. 블랙악타 한 마? 하, 적 팀 레벨 봐요. 1245. 모두 전투를 준비해야. 생물체 아바툴과 도와주겠음. 군단을 앵무 맞는 것 같은데. 생물체 아바툴은 실패하지 않음. 승리 확실함. 늦어선 안 된. 아. 전투 시작. 저 팀에 겐지 꼭이냐? 아유, 겐지 한 조이고 뭔 수로 이겨 메디브랑. 5, 4, 3, 2, 1. 지뢰철짜리 해야 되나? 아, 우리 팀 봐주기가 너무 귀찮다. 아바투르긴 하지만. 지뢰트 가? 난 우리 팀을 믿지 않지. 좀만 더 가까이 가지. 겐지 뭐해? 씨, 여기서 우물 겐지를 하냐? 바본가? 우물 겐지 되게 좀 찢어보나 있어야 되고 진짜. 야, 시야 안 보인다. 부족가에 보물이 있다던지 빨리 가서 챙기는 게 좋을 걸. 튀어. 튀어! 그걸 그렇게 짜고 있네?
놈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보여줘. 골치나 먹자. 사거리지 안 하지. 저거 안 되나? 시간이 안 되네. 또 들어가 봐. 튀는 속도 봐요. 한 명씩 밥권은 간다 이상하네. 이속감속까지 찍어. 괜찮아. 사냐? 잘 뺀다. 야! 누가 내면 훔쳐갔어. 나도 한쪽에다 다 까는 게 좋나? 쟤 넣겠는데? 아, 멋진 활약이었어요. 견지가 잘 돌아다니. 나이스. 얘들아 준비해라. 여길 난장판으로 만들어보자. 풍전 개꿀. 동전하니까 하스스톤 하고 싶냐 갑자기. 하스스톤 처음에 후공이면은 동전 주지 않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아이고 죽었다. 둘이 많이 먹었네. 니가 내 종료 속도 따라오고 있을 것 같아? 내 라인 뚫는 라인 닦는 속도는 세계 최강인데? 어우 잘 잡아. 멋진 활약이었어요. 밥기 좋은 위치에 딱딱. 예쁘게 타주고 리밍 죽었고 이것도 깨놔야 돼. 뭐 해주니? 왜 그러냐? 무리해.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저 해제하면은 나 없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하고 목적지 확인. 저 복사가 쿨이야 지금. 잡냐? 라인 닦읍시다. 라인 밀어버려서 그냥 어그로를 좀 끌어야 돼. 내가 말해놓고 너 이거 괴롭혀. 어? 문 캔슬된 거 같은데? 전신 굳이 지금 했어야 됐어? 흉물할 거 그랬나? 아 이거 흉물 괜찮았겠는데. 귀엽다. 오, 대박 사건. 안 죽을 텐데. 버티 얘들아. 저거 안 먹니?
야, 지맥 이쁘다. 밀던 거 밀어. 겐지가 치든 말든 신경 안 써. 사거리 증가랑 있어가지고. 에이? 슬슬 중앙에 한타가 나겠네. 도망가는 거 대비용으로. 님, 그건 좀 아닌데. 밟았는데? 어? 한조가 나 찾으러 왔어. 한조 나 그리웠어? 와, 이거 또 우리 대신에 정의로운 자에게는 축복이 따르는 법. 아, 내가 구슬 안 먹어지네. 구슬 먹는 걸 트롤이라 생각하는 건가? 이 용병 캠프를 차지해야겠어요. 겐지랑 한조가 남았지. 얍. 이 원래 여기다 설치하고 가는 것도 있는데 뒤쪽에다가 여기도 있군요. 여기도 저기까지 가기 너무 멀어가지고. 어차피 잘못해서 집 가던 애들이랑 겹쳐버리면은 내가 죽거든. 저 성체로 가는 건 잘 안 하는 편인데 일단 우리 팀 하는 거 보고. 피 채우려고 애들이 갈 수도 있어가지고. 하도 죽었고. 아, 이래서 문제랄까. 이래서. 아, 겐지가 딱 집에 갔네. 이래서 하기가 싫어. 이걸 이거 하나도 못 부쉈잖아요 지금. 하나 없어, 하나. 근데 동전이 인지가 다 들고 있어서 한참 걸림. 내려오는데 고세 해고 있다. 상대편이 그 말을.
적들을 모두 지불한 것 같군. 뭐하냐? 발사! 응? 이건 뭐죠? 헤이드? 누가 집에 갔을까? 얘가 조금 밀리니까. 애들이 근데 보일 때 이동해야 돼가지고 지금 축제 타는 건 별로 안 좋아. 애들이 보여야 내가 가. 지금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로시가 10초 남아가지고 탑이 좀 걱정이다. 저 먹을 줄 모르는데. 뒤에 애들을 못 오게 해야 돼요. 내가 일단 수리가 붙거든. 자, 아이고. 억울하고. 오, 여기도 날리네. 지금 가면 집에 누가 있을까? 없다. 애 한 표. 있어, 있어, 있어. 안 돼. 저 딱 보니까 기다리고 있었구만. 아, 아, 줄 안 보여가지고 이거 먹고 있을 줄 알았는데. 괜히 무리했네. 안 해도 됐었는데 이거. 가로시 나오는 타임, 아니 가로시래. 겐지인가 한중가자 나오는 타이밍에 딱 들어왔으면 됐는데. 겐지가 20개 들고 있어가지고 저거는. 아, 줄 이거나 먹지. 왜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거야? 지막 한 명. 아이고, 줄에 저렇게 물려버려가지고. 우리 잡았네. 우리 팀에 겐지 있었으면 좋겠다. 짜잔. 메디브 어딨지? 나 메디브만 보면 바로 죽지 탈 건데. 메디브가 안 보여. 메디브. 다 바로. 됐고. 이거 되나? 이것도 이 위치면 되긴 할 건데. 아니면 여기나. 저 보스는 뭐 놓기가 좀 애매하긴 하다. 미쳤네. 식충. 식충 하나 아직도 활약하고 있어. 메디브는 까마귀죠, 까마귀.
산조 갓조 와 저 포도 언제 먹었대 그렇지, 그렇지. 실력 있고. 한 마리 터지냐? 아 솔직히 식충도 좀 방어력 증가 이런 거 찍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누마락도 딱정벌레 방어력 증가 같은 게 있는데? 안 그래? 너무 빨리 터지잖아 산조가 저거 먹고 있진 않겠지? 어, 여기 먹었어 야 바락하네 바락하네 어디가 겐지 겐지 나랑 놀자 아니? 아니? 야 여기 우두를 먹고 있었으면 상상도 못했네 가루씨가 와 끊어서 다행이지 어야 2시네 43 다 있는 거야. 파란색이랑은 다 있어. 아, 그거 살까요? 프로필? 갑옷? 너무 귀엽잖아, 이거. 다 가라. 자가라나 한 판 하고 끕시다 갑자기 자가라 생각나가지고 자가라 이 뒤에 있는 돌기 같은 게 너무 예쁜 것 같아 뭐 나쁘진 않은데 와 다인큐 이렇게 많냐 나만 솔큐네 외롭다 적팀이 근데 아니네 우리 팀도 레벨이 낮네 겐지아나 타이커스 자 딜뽕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조합이니 솔직히 3명이면은 하나는 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여기면만 계속 걸리는 거 같아 이제 느낌이 집중해라. 예, 바퀴 이거는 안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에버키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10초. 8초. 그 전에 안 죽어요, 잘. 그래가지고 안 찍는 거야. 차라리 이게 낫고. 감염도 괜찮긴 한데. 모르겠어요, 전 감염을 잘 안 찍어요. 사버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확실히 달라요, 두 개가. 날아가는 속도가. 날아가는 거리가. 너무 달라서. 무더기 안 끌리게 조심합시다. 누더기는 안 끌리는 것만 주시면 돼가지고. 레이는 이 힘쓰겠다, 무라기. 맵에서 김지만 분들. 딴 건 볼 필요 없어, 김지 준비되어있죠. 네, 뭐, 보냐? 안 오는데? 겐지? 겐지 안 보인다. 조금 지적이긴 하다. 왜 미래죠? 레이너 바퀴랑 싸우고 있어. 안 맞아, 안 맞아. 얍! 맞겠니, 누더기야? 계속 허술하게 쏘는데? 누가 봐도 글로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 야. 그리고 레이너는 참고로 점막을 보다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자가라 라인을 그렇게 보는 중. 쉬고 쏘고. 혹시 뒤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깔고. 뿅. 이거 어느 정도 밀어놓으면은 그냥 축축 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죽었어? 자가라가 초반에 만화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땅굴망은 찍는 이유 중 하나가 만화 수급이죠. 지원이 필요하네. 복수를 완수하리라. 타이커스는 근데 내가 힘든 게 방사 데미지로 점막도 깨지고 수류탄으로 점막 깰 수 있어가지고 내가 라인서기 힘들어. 긴지 보여. 느려지게 슬로우를 찍어야 긴지가 뜨는데 애들한테도 피해지겠죠? 나이 땄으니까 이걸로 가자.
뭐지? 벌써 났어 우리 팀? 어디가 빈지? 그 몸으로 막겠다고? 대박이야. 어서 왠지 피도 적으면서 몸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벤치킹 적당히 찍고 빠시자. 내가 딜하는 게 되게 불리해. 왠지 미드 같죠? 하나씩 보내는 이유는 내려올까봐. 터치고 뺍시다. 아마 거의 다 정리 됐을걸? 땅굴망? 땅굴망 찍으면은 점막 위에 있을 때 평타를 치면 쿨감이 돼요. 매우 중요해. 어? 우리 팀 카라님이 나왔어. 최고의 자바나. 이 안에서 만화 차는데 옛날에는 더 빨리 찼을걸요? 옛날 자가라 꿀 특성 중에 하나가 체력하고 만화 10%씩 차는 스킬이 있었던가? 그거 괜찮았었는데 없어진 거 좀 아쉬웠어. 많이 그 10%씩 차는 스킬 되게 좋았단 말이야. 되게 유용하게 썼는데. 아까 변신했죠? 덤벼. 덤벼 겐지 어디가? 왜 도망가? 땡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거미왕 목소리 하세스톤의 하가사 목소리 아니니? 맞는 것 같은데 하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싶더니 하가사네. 저그의 시작이다. 안 돼. 오야. 안 돼, 무라딘 찡. 무라딘이 중국 좀 에반데. 어, 야, 잘못 건드렸어. 아, 나 죽었어.
오 야스. 어쩌면 여기 나 말고 천자가 또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학살의 시작. 얘 이렇게 넣어주고 빨리 뮤탈 뽑고 싶다. 야! 아니? 다 나오네. 나 뭐 있니? 쟤네 다 뭉쳐다닌다. 안 돼. 후퇴하겠습니다. 후퇴맨. 뭐야, 리밍 미는 거야? 하나 더 뽑고. 아, 그 나올 때 자동으로 탈 거 타지면 안 되나? 좀 그런 거 패치 좀 해주면 좋겠는데. 특성으로 찍는 거 좀 애바고. 어, 저 천공탄은 무서워. 저 천공탄은 데미지가 엄청 세져가지고. 미는. 옛날에 그 제임스 레이너가 아니. 그리고 가즈로도 포탑 폐지하는 거는 공격 모드가 안 되는데 왜 자갈하는 점막 설치하는데 공격 모드가 되냐? 쟤네 점막 제거 잘 안 하는 게 그나마 좀 이득이야. 아이고. 내가 이러면 할 게 없잖아. 너 뭐야, 니? 봄 먹는 거 좀 에바인 것 같은데? 누더기랑 있어가지고 저 뭐 함으로 못 부숴죠 지금? 한 번에 하나씩만 부술 수 있어. 겁나 웃기네. 아 넣었어?
이놈들의 파멸이 머지않았다. 나와라, 나를 불러라. 오, 야, 브라질 피 깎이는 거 봐. 다 컸다. 아파. 뒤에다 깔자. 아파. 와. 후면에게 겁나 아프네. 아, 상처 다 터진다. 저들의 보석을 내게 가져와라. 지금 당장. 내가 사라진. 집내너 너무 세. 이게 보.. 아 뭐야 탑미.. 탑미도 다 밀어야겠네. 와, 나 미친. 우두, 우두를 왜 먹으러 가는 거야? 다 살아있는데. 먹던 거나 먹고 밀던 거나 밀 거야. 괜히 도와주러 간다고. 이래서 함부로 도와주러 가면 안 된다. 너무 막 밀었죠, 방금? 마나 없어, 마나. 그때 우두 가야지. 가. 내가 정리하면서 갈게. 내가 사라진 줄 알았겠지. 두 말 할 거다.
온몸이야? 먹잇감이로구나. 성차 터졌네? 그 한 방으로? 성차 좀 칩시다. 쿨 좀 벌고 미탈 같은 것만 뽑아. 성차 칠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캔밖에 칠 데가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한 번 잘리면 안 되는데. 틀리나? 백도어로 안 되나? 아씨. 아, 왜 잘려가지고. 레이너 진짜 개사기다. 레이너, 먹어야겠다. 레이너 상향 못더니 너프 먹어야겠어. 아, 잘았는데. 아, 우리 팀 이렇게 한타 결정력이 떨어지냐. 아,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방종하겠습니다. 히오스 방송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소보다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내일부터 또 딴 게임 할 수도 있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트위치 유튜브에 레드스티비 검색하시고 아직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팔로우 또는 유튜브 동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였습니다. 뿅.